예, 안녕하세요. 예, 오정윤입니다. 요즘 제가 기리회 인문학을 강의하는데요. 작년도나 재작년도는 대부분 이제 기리회 인문학이 이제 문체부에서 하는 이제 인문교육 특별 그 프로그램인데, 충청권, 뭐 이렇게 호남권, 경상권, 강원도,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이 지역의 이제 도서관에 주로 이제 가서 이제 대면 강의를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는 이제 코로나19로 사실 대면 강의가 거의 불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기리회 인문학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그 연령대가 대부분 이제 50대 이상, 특히 이제 60대 분들이 많으신데, 이 비대면으로 하면 정말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했고, 담당 도서관의 이제 주무관님들도 그걸 많이 우려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줌 영상, 이제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서 막상 해보니까 대부분 이제 분들이 다 적응하고 소통도 하십니다. 보통 이제 1강을 할 때는 서먹서먹하고 좀 어색해하시지만 이제 두 번, 세번 하시게 되면 뭐 안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요즘 이제 영상 그 기능들이 많아져서 대화도 쉽고 또 서로 얼굴도 이제 알다 보니까 줌 영상, 온라인 강좌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낀 게 어떤 시대적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성을 또는 관습을 인정하는 상태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기능에 도전해서 해보면 모두 익숙해진다는 거죠. 그것이 요즘 이제 제가 코로나19에서 온라인 영상 강좌를 통해서 배운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가능하면 저도 줌 영상으로 하는데 많은 기능들이 새롭게 발전하고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가 지나서 2021년도가 되면 대면 강의가 주는 어떠한 그 감성적이고 어떤 지식의 전달이라든지 또는 소통, 이거에 부가로 해서 비대면이 아마 보조나 6대 4 정도의 동반적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장에서 교육 기획을 하시는 분들 또는 교육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영상 강좌의 그안 좋은 부분 또는 비효과적인 부분을 극복하고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두려움 없이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2021년도 교육 설계에서는 비대면, 영상 강좌, 온라인, 실시간 강좌가 아마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